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렌즈 착용 시에는 정말 오염물질이 잘 제거되지 않는지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보았습니다. 확실한 비교를 위해 실험맨의 한쪽 눈에만 렌즈를 착용한 후 약품이 튄 상황을 가정해 인체에 무해한 안과 검진용 형광시약을 눈에 넣습니다. 그리고 식염수를 이용하여 약 15분간 눈을 깜빡이며 형광시약을 씻어냅니다. 양쪽 눈을 반복하며 충분히 식염수를 뿌려준 후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렌즈를 안 낀 눈입니다. 형광색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요. 완전히 씻겨 내려왔습니다. 이쪽은 컨택트 렌즈를 낀 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광색소가 그대로 렌즈에 침착돼서 다 남아있네요, 그냥. 네, 렌즈에 완전히 흡수됐다고 말할 수 있고 렌즈를 빨리 빼야 되는 상태죠. 실험 결과 렌즈를 끼지 않은 왼쪽 눈은 깨끗한 반면 오른쪽 눈은 렌즈 자체에 시약이 흡수되어 남아있었는데 한눈에도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 이로써 오염물질은 렌즈에 남아 계속 자극을 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렌즈는 실험실에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렌즈의 표면은 산소가 투과하기 쉽도록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공기 중에 가스나 전기가 렌즈를 투과하여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실험실에서의 렌즈 사용은 절대 금물. 자, 그렇다면 렌즈만 착용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험 시에는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보안경만 쓰고 있다면 화학약품뿐만 아니라 쇳가루가 튀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로부터 손을 지켜주는 보호장갑과 유해가스와 분진을 막아주는 마스크 등의 안전장구 착용은 필수. 그렇다면 실제 학생들이 연구하는 실험실의 안전실태는 어떠할지 넘버원이 실험실 안전전문가와 함께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화학 실험실을 들어가니 입구에서부터 수사슬로 엉성하게 묶인 가스 용기들이 보이고 그런데 다른 가스 용기들은 어떠한 고정 장치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만약 이 가스 용기가 넘어진다면 폭발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발이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슬리퍼를 신은 학생들도 대다수. 대부분의 연구실이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 실험실 한쪽 구석에 전선 더미와 먼지가 함께 뒤엉켜 있는데 무전 사고로 인한 화재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이 가득한 실험실 한편엔 학생들의 책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개인용품도 눈에 띄고 실험대 위에 전기포트와 생수. 또 다른 실험실에도 실험 도구 바로 옆에 식수를 놓아두었는데 통로 바닥에 널려있는 약품들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이때 음식물을 먹은 흔적 발견. 실험실 내 음식 섭취는 절대 금지사항. 식도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학교를 찾아가 보니 탁자 위에 가득 쌓인 휴지. 그 정체는 쏟아진 폐액을 그대로 덮어둔 것으로 인화성 물질은 화재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이처럼 소리 관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안전 조치가 양호한 실험실의 학생들은 어떨까요? 휘놀 시약을 사용하다가요 여기 실험 때 떨어진지 모르고서 그냥 그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댔다가 뗐어요. 근데 갑자기 뜨거워서 이제 물로 한번 헹구고서 며칠 뒤에 보니까 이렇게
상처가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직 상처가 남아 있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살이 꺼멓게 좀 상처가 남았거든요. 그 파우더를 꺼내는 과정에서 그 약간 100도가 넘어가는 정도의 화상을 약간 1도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다. 오, 많이들 다치네요. 그럼 실험하다 보면은 집에서 옷을 세탁할 때 보면은 검은색 옷을 각색돼서 다치지 이제 약품액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장구를 아무리 좀 조심하더라도 그런 경우 간혹 있습니다. 잘 알고는 있는데 이제 너무 바쁘게 실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모두 다 챙겨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안전수칙을 알고 있지만 바쁜 실험 과정에서 소홀히 하기 쉽다는 것. 그렇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실험실에 있는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이 이처럼 안전수칙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대형 사고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실험실 안전의 현실입니다. 실험실 사고 원인의 70%가 연구원의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 그러므로 안전에 대한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위기탈출 넘버원이 제안하는 실험실 안전수칙. 실험실에서는 렌즈 사용은 금물, 렌즈 대신 안경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경을 착용한 위에도 보안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팔찌나 반지, 넥타이 같이 늘어지는 장식물을 착용하는 것도 금물. 실험복은 1인당 한 벌씩 보유하고 오염된 곳이 묻어있지 않도록 자주 세탁하여 사용하며 장갑은 실험 방법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여 손을 보호해야 합니다. 분진이나 유독가스 위험이 있는 실험을 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 야, 가지고 나가. 실험실 안에서 수면이나 음식 섭취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실험실에서 무심코 어긴 안전수칙과 부주의한 행동들은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철저할 것 같은 실험실이 오히려 더 안전에 대해서 소홀한 그 단면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런 그 안전을 위한 좀 법적으로 좀 강요하는 제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 정부에서는 2006년 4월 1일부터 그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법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을 두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 안전 점검이라든지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실험실에서 이제 학생들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살 수 있다. 위기탈출 넘버원. 남을 살리는 방법 넘버세븐. 발작과 경련을 일으켰을 때 남을 살리는 방법. 1992년 영국. 하루 종일 집안에서 멀쩡하게 놀던 12세 A군. 그런데 한동안 이상한 증세를 호소하더니 갑자기 몸에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며 사망합니다. 1999년 한국, 20세 대학생 B군. 학교를 휴학하고 평소와 다름없이